똘. 좋아요. 이제 갈까? 가자. 뭐 보는 겨? 뭐 보지? 기다리는 거야? 가자. 먼저 막 달려가다가 제가 잘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고 멈췄다가 또 가고 그래요. 산책을 올 때마다 계속 잘 시켜줬더니 많이 밝아졌어요. 사라졌죠? 조금 있다 보면 앞에서 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멀리 안 가요. 요 며칠 전에 또닭 털을 다 뽑아놔서 혼이 좀 났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밝아졌어요. 오늘은 산책하면서 거대 민달팽이도 보고 또 나왔네요. 엄청 똑똑해요. 뿌리가 오늘은 물 마실 때도 바닥에 물 마시지 말라고 이제 그 계곡에 물 마시라고 맨날 데려가던 데서 물 마시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풀어놓고 산책하면 어릴 때는 막 도망가서 이제 개 잡으러 다니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어른 개가 돼서 그런지 오라고 하면 와요. 예전에는 오라고 하면 풀어놓으면 절대 오지 않고 그냥 도망가기 바빴는데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자, 그러면 가고, 또 풀어주면 기분 좋아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고, 꼭 사슴처럼 꽁충꽁충 뛰어요. 또리 한번 불러볼까요? 또라! 똘! 금방 나타나겠죠? 똘! 상당히 멀리 갔나 본데? 그래도 올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길이 엄청 파였어요. 똘! 똘아! 오, 진짜 끝까지 갔나 본데? 설마 혼자 집까지 가진 않았을 텐데. 오늘은 휴가 마지막 철이라, 오늘 저희 큰 누나네도 내 식구가 놀러를 와가지고, 슬리퍼가 여기 바닥에 물 이끼가 껴서 엄청 미끄러워서 자빠져요. 조심해서 걸어야겠네요. 여기 민달팽이 아직도 가고 있나 모르겠네. 그렇게 큰 민달팽이는 처음 봐서 깜짝 놀랐네. 뱀인 줄 알았어요.
갔나? 사라졌나 보다. 안 보이네. 아이고, 또 자빠질 뻔했네. 작년에 여기 태풍이 미탁이 왔을 땐 울진에 555mm인가 8mm가 왔는데, 그때는 막저 돌들이, 그때 상류에서 떠내려온 돌들이 엄청 큰 돌들인데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죠. 그리고 저기 앞에 그 농장 앞에 이렇게 제방을 군에서 쌓았어요. 그래서 밭도 다 떠내려갔었는데. 또라! 오, 꼬리가 안온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또 다시 묶어놔야 되려나 보네. 똘! 아, 똘안 오면 이 영상은 버리는 영상인데. 그래도 오겠죠? 저하고 믿음이 생긴 것 같았는데. 똘아! 아, 안 오면 배신감이 들것 같아요. 믿어서 풀어줬는데. 아랫 마을에 아는 친구 개한 마리가 있는데, 잘하면 거기까지 갔을 수도 있어요. 똘! 똘아! 똘 어디 갔어? 아, 이러면 다음부터 내려올 때는 계목걸이를 다시 채워야겠네. 아랫 마을에 친구 보러 갔나 보네. 누나, 똘이 안 들어왔지? 네. 역시나 내려갔네. 똘이가 가출을 한 이유는 매일 묶여 있으니까 깝깝해서 그런 것 같네요. 똘아! 똘! 내려갔다가 딱 저랑 마주치면 엄청 반가워할 것 같아요. 저기 오네요. 야야야, 부딪혀 부딪혀. 이리와 이리와. 친구 보고 왔어? 아이고, 좋네. 좋아요. 잘했어. 이제 가야지. 자, 안녕 해봐. 똘, 안녕. 이제 그만. 어디 갈 거야? 야, 너물 무서워하잖아. 아, 물 마시러 가는 거야?